신발로 재탄생한 폐타이어라니 기가 막혔지.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요즘 친환경 포장재는 정말 대단했어. 점점 발전하는 그린스타트, 이번엔 어떤 기업과 함께 지구를 지켜볼까? 어?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제로, 낭비가 제로라고? 여기에 친환경 요정 TT가 빠질 수 없지. 당장 달려간다! 핫한 동네 오니까 괜히 마음이 들뜨는구만. 두비두바 두비두바. 어? 여긴가 보다. 어, 여기 같아.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구. 똑똑 TT 들어갑니다. 와, 여기 아이템들 뭐야? 엄청 깔끔하고 보기만 해도 자연 친화적인데? 와, 정말 제품들이 많은데? 어? 천연 수세미? 진짜 천연 수세미네? 와! 와! 친환경 빗자루? 잘 쓸리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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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대표님! 대표님 계시나요? 와! 대표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피코 대표 송경호입니다. 오! 아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친환경 요즘 TT 맞죠? 맞습니다! 어, 그린스타트 영상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실제로 보니까 영상보다 되게 많이 귀엽네요. 아, 아우, 대표님. 아우,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 그런데 대표님,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어, 여기는 제로웨이스샵 더피커입니다. 제가 오늘 매장을 슬쩍 둘러봤을 때 상당히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더피커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더피커는 2016년도에 문을 연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에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매장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엌용품이라던가 욕실용품 혹은 일상용품들을 최대한 포장 없이 저희가 공급을 해와서 진열을 하고 있고요. 혹은 법적으로 포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순환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요. 이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이 직접 장바구니라던가 보관용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포장을 최소화해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더피커 안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방식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야 될지 계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에 맞는 보관 용기를 먼저 챙겨오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용기를 저울 위에 올려주시고요. 0점 버튼을 누르시면은 용기 무게가 빠진 저울의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곡물을 레버를 천천히 내리셔서 원하는 만큼만 채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채워진 용기를 저울로 다시 올려주시면은 저울의 품목명 그리고 무게, 가격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 이면지를 꺼내셔서 품목명 그리고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적어놓은 이면지를 가지고 계산대에서 이제 계산을 요청해 주시면은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고체 비누류라던가 식기류라던가 뭐 다양한 화장품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포장이 없이도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거나 혹은 뭐 바로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장바구니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포장 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와, 일회용품이 정말 뛰어들 틈이 없네요.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더피커가 우리나라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 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잡으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했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소비자로서 물건을 쓰고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포장을 벗겨내고 세척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씩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구매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적인 불편함부터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사실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감시나 촉구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매년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들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기술적으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활동들, 그런 제안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제안하는 곳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환경을 위해 쓰레기 생산 자체를 줄인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티티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0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쓰레기 제로라는 것들은 살면서 혹은 소비하면서 쓰레기를 완전히 만들지 말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재활용 배출을 잘하고 오래 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수리의 기술을 배우고 혹은 뭔가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생활 기술을 배운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제로웨이스트의 한 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안에서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제로웨이스트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너무 불가능하다거나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제로웨이스트구나, 물건을 오래 쓰는 것들도 제로웨이스트구나 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쓰레기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의 제로 웨이스트군요.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와 많은 활동이 제로 웨이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저 티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더피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 티티는 궁금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 더피커의 목표는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라지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목표예요. 제로웨이스트 샵만이 이런 가치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곳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순환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되고 있는 사회,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 그 앞으로의 활동에 저 티티가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 친환경 요정 티티와 함께 그린 스타트에 참여한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 저한테 되게 뭔가 이렇게 귀여운 티티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경험 자체도 되게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 더피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들도 물어봐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라는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티티도 친환경 요정으로서 친환경의 영역을 또 한 번 넓힌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더피커 송경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카메라 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폐타이어를 신발로 탄생시키는 트레드앤그루브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한 친환경 포장재 기업 칼레파이오, 그리고 애초에 쓰레기의 양을 확 줄인 더피커까지 그린스타트로 만난 친환경 친구들을 생각하니 친환경 요정 티티는 너무나 든든하고 뿌듯한걸. 지구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하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떠나볼까?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